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고요. 청탁을 들어드리지 않았거든요. 공소 취소했어야 될 사안입니다. 연대 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당을 맡길 수 없습니다. 이걸 까버린다? 이거 갈 대로 간 거예요. 나 후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할 얘기가 어때요?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경고죠. 여사가 왜 저한테 2년 만에 전화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난 굉장히 순진했거든요. 여사가 먼저 전화하신 그렇죠. 거죠? 저는 한 번도 제가 먼저 전화한 적 없습니다. 영부인이 갖고 있는 문자잖아요. 영부인이 내보내지 않고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문자예요.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.